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241쪽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문제를 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총네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서도 순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우리가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만 적용되는 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외국인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내국인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규정에서 특히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이 특례 규정은 외국인만 적용되고 우리는 사람, 즉 내국인은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별도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국인도 적용되고 한국 사람, 즉 내국인도 적용되고 다 적용됩니다. 예. 그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내용 문제부터 보는데요. 문제는 241쪽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 나타진 것은 1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 계약까지 체결된 재개발 조합의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의 경우 거래 신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때 신고할 때는 입주권 매매는 권리 가격도 신고해야 되고 추가 지불액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질문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물건은 다섯 가지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 건축물 두 가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옳은 지분이죠. 따라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아무리 매매 거래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 여기서 등록관청은 오타니까 신고관청으로 고쳐놓으시고요.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체 없이 발급이지 즉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틀린 거 4번이죠. 5번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공의 위임을 받은 소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 제출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개공을 대신해서 소속공인 중개사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공인 중개사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방문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만 대행 가능하고 전자문서 신고서의 제출은 대행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전자문서란 말이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란 말이 없으면 신고관청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공이 개공을 대신해서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것은 답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공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개공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도 없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서 4번도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3번, 개공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는 거짓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거나 또는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한 거래 당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4번, 신고 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면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데는 이때는 거래계약서 사본 및 거래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5번,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닙니다.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부과인데요.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할 때그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를 신고관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이 이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한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이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5번이었습니다. 자, 한장 넘어가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이 법은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옳은 질문이죠.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목적이 완전히 좀 다르니까요.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국 옳은 거답 1번 맞습니다. 2번, 택지개발촉지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이게 바로 분양권과 입주권을 말하겠죠.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공급계약. 신고 대상 아니다.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즉 분양계약도 여기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택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을 말하고, 택지개발촉지법에 따른 분양계약이란 택지 분양계약을 말하고,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말하는데, 공급계약이란 말은 분양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지법에 따른 택지 분양계약,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분양계약, 즉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3번, 거래 당사자는 택지개발촉지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건 맞지만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 즉 국가 등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거래 당사자인 일반 국민은 신고 의무가 없고 국가 등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은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 건축물밖에 없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 즉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할수 있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였다라는 이유를 적은 사유서 원본을 제출하고 계약서 4번도 첨부하기 때문에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고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번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 중 어느 1인 명의로 해도 된다?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 명의로 신고한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한 명의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안 되고 공동 개공이 다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날 시군구청장 즉 신고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다.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번 전자문서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인 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받은 사람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전자문서를 제외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고관청을 방문하는 경우를 말하고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은 거래 신고 의무자인 당사자의 의무를 받은 자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자문서로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자문서가 아닌 신고관청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은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지문 정답은 5번이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 계약과 택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공급 계약과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의 경우에 한해서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기억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토지 매매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토지는 신고 대상 부동산이고 매매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리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계약은 신고해야 됩니다. 4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농지 매매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는 신고 대상 부동산인 토지에 해당되고 매매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아무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디귿번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 건축물은 신고 대상 부동산이지만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레일번 토지와 건축물의 교환 계약. 토지와 건축물은 신고 대상 부동산이지만 교환 계약은 신고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4번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의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신고 대상 거래지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두 개가 되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공의 우위임을 받은 소공이 대항할 수 없다. 소공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자문서로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2번.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였다면 개공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면은 설령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할 수 있기도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한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개공은 설령 거래 당사자가 먼저 신고했다 하더라도 개공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내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에 한한다? 아닙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 및 공급 계약에 한합니다. 즉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과 분양권에 대한 공급 계약과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 등이 해당되죠. 그래서 신고 대상 거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두 번째는 택지 분양권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공급 계약, 세 번째는 택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에 한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옳은 질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폐업 신고했으면 개공인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작성한 거죠. 이럴 때는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옳은 질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을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시군구청장에 고용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장은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공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때는 개공의 위임장이나 개공의 신분증명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으냐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때는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개공을 대신해서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소공은 신고서만 제출하고 개공의 위임장이나 개공의 신분증명 사본 등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개공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작성 교부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1번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했는데요. 부가치세 앞에 분양권 입주권 거래의 경우라는 것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입주권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옳은 질문.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과 입주권을 말하는데요. 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매매 계약의 경우 그 권리의 종류 신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신고해야 되겠죠. 3번. 계약일,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계약한 날짜,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합니다. 4번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거래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이와 같은 것은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5번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및 개공의 인적 사항, 개공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바로 4번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이 법령상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 즉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또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단체도 외국인 등에 해당하며 또한 자본금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도 해당되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구성원 및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 단체 또 역시 외국인 등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대한민국 국민이건 외국인이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 용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매수 용도는 우리나라 사람은 매수 용도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만 매수 용도 신고합니다. 이때 매수 용도는 토지건 건축물이건 입주권 분양권이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수 용도를 외국인은 추가로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를 신고하지 않지만 외국인 등만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 별도로 추가 신고해야 됩니다. 4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즉시 발급이 아니라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5번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뒷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별도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기억번 입주권이 매매 대상인 경우 분양 금액란에는 권리 가격 적는다. 맞습니다. 권리 가격도 적고 그 외에 또 추가로 적을 것도 있습니다. 즉 추가 지불액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지불액도 적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입주권의 매매 경우에는 분양 금액란에는 권리 가격을 적는데 그 외에 추가로 추가 지불액도 적는다. 추가 지불액이라는 것은 발코니 확장 비용, 그 밖에 에어컨 설치 비용, 그 밖에 프리미엄이 있다면 프리미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 금액란에는 권리 가격 적는다. 그리고 추가로 모두 적는다. 추가 지불액도 적는다. 추가 지불액도 적는다. 추가 지불액이라는 것은 발코니 확장 비용, 에어컨 설치 비용, 그리고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 전체를 추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추가 비용도 적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니은번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도 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도 적는다. 그래서 또한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도 적는다. 네. 그걸 써놓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총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도 적고 합계 금액도 적는다.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도 적는다 해서 옳은 걸로 하세요. 디귿번 종전 토지라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맞습니다. 리얼번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결국 다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억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며 집밖 건축물의 경우 소재지는 집원의 동호수까지 기재합니다. 맞습니다. 2번 니은번 집밖 건축물의 경우 면적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기재하되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여기서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만 적고 공용 면적은 적지 않죠. 그래서 틀렸는데요. 집합 건축물의 경우 면적은 전용 면적을 기재하되라고 해야 됩니다. 공용 면적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기재하고 공용 면적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 면적은
전용 면적을 기재하되라고 해야 합니다. 공용 면적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네 번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 분양 금액 란에는 분양 권의 경우 분양 금액 즉 분양 가격을 말하는데 분양 가격을 근데 분양 가격뿐만 아니라 분양 가격과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및 추가 지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분양 금액 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 금액 즉 분양 가격과 뭘 써놓냐면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및 추가 지불액 추가 지불액을 적는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입주권은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그래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 종전 토지라는 입주권 매매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해서 작성하고 맞고 거래 금액 란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 가격에서 추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내가 제외를 포함이라고 적용시켜 놓는다. 포함이라고 못하니까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해서 옳은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이거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제외를 지우시고 포함이라고 고쳐 놓으시고 옳은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연번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물건 거래 금액 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합계 금액 다음에 만짠을 써놓으시고 둘 이상 부동산에 대한 합산 금액만을 기재한다. 아닙니다. 이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도 적습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둘 이상 부동산에 대한 합계 금액을 다 적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고쳐서 틀린 걸로 했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로 해가지고 정답 4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 내용은 제가 지금 개정 수정표를 좀 다가 올려놨으니까 올려놓은 것을 출력 뽑아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하려는 국가 등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 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때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 청은 검증 등의 결과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 3번 신고관청의 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요구사항, 자료 범위,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4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틀린 거답 4번이죠. 그러면 5번 질문.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옳은 질문이죠. 그래서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시군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취합해서 매월 한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답 4번이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1번 앞에 분양권 입주권 거래를 이걸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거래를 써놓으셔갖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거래를 자, 그럼 1번 질문 다시 읽어봅니다. 1번 분양권 입주권 거래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서에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지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된다. 아닙니다. 부가지세를 포함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지세 포함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틀린 거 1번이죠. 2번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이때 대행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고의 권한을 위임한 사람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 사본을 첨부하는데요. 이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이거 올해 새로 신설된 규정이 돼꼭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번,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부동산 거래계약서 4번 및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층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결국 틀린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에서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2번이 틀렸는데 13번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합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에 가해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 즉 전국의 부동산 시세표 만들어야 됩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 운영 및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부동산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 업무, 그 밖에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업무를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모든 기관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3번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라는 것은 신고입니다.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맞죠? 4번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관청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보상금은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한 건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건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이 10억짜리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일 5억에 거래했다라고 신고해요. 이거 거짓 신고한 거죠. 이 거짓 신고한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은 보상금을 주는데, 이때 실제 거래 가격이 10억이죠. 그러면 거짓 신고했으니까 과태료 부과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0분의 5라는 것은 5%죠. 그럼 5%니까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많이 쓴다면 5천만 원의 보상금은 100분의 20만큼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5천만 원의 100분의 20은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 근데 만일 실제 거래 가격이
20억이에요. 근데 10억에 계약했다라고, 10억에 계약했다고 거짓 신고했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 20억 원에 시드 가격이 20억이죠. 이거에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니까 결국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요런 사람을 신고 고발했을 때는 요 금액이 만약 1억 원이라면 100분의 20이면 얼마가 됩니까? 2천만 원에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천만 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16번 문제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16번. 4번 보시기 바랍니다. 16번에서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신고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는 개공과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가름할 수 있다.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이와 같은 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함으로 신고서에 제출을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거답 1번입니다. 2번.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를, 즉 신고서의 제출을 전자가 빠졌는데 전자문서로 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3번.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하거나 거래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4번. 단독으로 신고한 경우, 이때 단독으로 신고한 가능성은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공동 신고를 거부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 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른 일방이 공동 신고를 거부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 관청은 그 사유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것이 맞다면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단독 신고한다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단독 신고를 접수한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한 사람이 공동 신고를 거부했는지 확인해서 거부한 것이 맞다면 거부한 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5번.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설명은 1번이었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닙니다. 할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 이후 그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엔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가 필요하다라고 고쳐놓고서 틀린 걸로 하라고 했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됐습니다. 금년 5월 전까지는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해야 된다 했는데 금년 5월 25일부로 개정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없습니다. 계곡만 해제 등의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3번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4번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제 등의 신고서만 제출합니다. 별도로 거래계약서 4번이나 원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가 받아둬야 하고 틀리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금년 5월 25일부로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과거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서를 하는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지 않습니다. 네. 5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었다는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거 제가 지문을 고쳐서 하게 되면 답을 그냥 5번 하나지만 지문을 고치지 않냐면 옳은 것은 2번, 4번, 5번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고치지 않았다면 2번, 4번, 5번 3개가 옳은 점이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나온 이후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정정 신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에 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한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 관청에 신고내용의 정정 신청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정정 신청은 전자문서로도 할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정정 신청을 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발급받은 신고필 중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을 하려면은 고친 부분에 고친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이 신고필을 그대로 신고관청에 반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뭘 고치냐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이렇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이거를 주소, 점,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점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정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신고필 중에 해당 거래 당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된다 들었습니다. 본래 정정된 부분은 거래 당사자 정정된 부분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필 등을 신고관청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정정 잘못 기재된 부분 중에서도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정정 신청을 한 사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도 4번 해설도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설도 거래 당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요거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를 주소점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이렇게 고쳐놓으시고 그래서 해설도 4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점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정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신고필 증에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질문 정정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필 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설에서도요. 제가 이거 다 개정된 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설 부분도 박스에서 4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을
건축물이라고 좀 고쳐놓으시고, 건축물의 종류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 가려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가로닫고, 의 다음에 소재지, 지번, 요두 가지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지번, 요거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는 것은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이 될 것입니다. 요거 다 수정해드렸으니까, 제가 수정표 올린 걸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다 이미 고쳐놓으셨을 텐데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정정 신청 사유가 아닌 것. 1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고, 2번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정정 신청할 수 있고, 3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라고 하는데, 부동산 등을 건축물로 고쳐놓으시고,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을 지우시고, 지목, 면적 및 대지권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거래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거는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4번 지문은 완전히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싹. 아니다, 아니다. 아닌 거니까 그냥 4번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4번.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정정 신청 사유가 아니고, 정답 4번. 5번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옳은 지문. 결국 정정 신청 사유가 아닌 것은 4번, 거래 당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정정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의 변경 신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한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관 청에 신고 내용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고. 2번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후에도 신고관 청에 신고 내용에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할수 없습니다.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신고관 청에 신고 내용에 변경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변경 신고를 하려는 변경 신고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맞고. 4번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 계약서 사본 등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맞고. 5번 변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변경, 부동산 거래 변경 신고 사유가 아닌 것. 1번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 거래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1번은 맞고요. 2번 거래 조건 기한 맞고, 3번 중도금 지급일 맞고, 4번 잔금 지급일도 맞습니다. 이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잔금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은 변경 신고 사유가 아니었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3번처럼 중도금 및 지급일과 잔금 및 지급일도 변경 신고 사유가 됩니다. 5번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대 변경이란 매수인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이때 일부 변경이라는 것은 거래 대상 부동산 등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22번에서는 변경 신고 사유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답 고쳐놓으시고요.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4번 잔금 및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해당합니다라고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 박스에서도 6번 중도금 및 지급일 이렇게 되는데, 중도금 다음에 중도금 점 잔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점 잔금 및 지급일, 결국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도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정됐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합니다. 맞고. 2번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 해당 개공의
중개사무소,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하는데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11일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맞고. 3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죠? 4번,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죠? 5번, 개공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한다. 아닙니다.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개공 신고하지 않으면 개공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신고 요구를 받은 개공이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면 거짓 신고한 개공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마지막 문제가 24번입니다. 2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고관청은 위반 사실을 신고관청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과태료를 자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감경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5번 질문입니다. 5번 질문 볼까요? 5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에 자료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자진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때는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처럼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 사실을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한 층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는데, 다만 어떤 경우에는 자진 신고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느냐?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또는 그 외에 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진 신고했어도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해서 정답을 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서 두 문제 나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 교재 258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특례, 여기에서부터는 258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